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금 문제 1번 툴을 활용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에 출력 형태처럼 완성을 하면 되겠는데요. 1번에서는 제공된 2급-1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림 효과에서는 물고기 이미지를 복제하고 변형을 할 거고요.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제시된 색상,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를 적용한 후에 파일 저장 규칙에 맞게 두 개의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포토샵을 실행하고요. 자, 1번 문제는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제시된 작업 조건. 미스는 400픽셀, 하이트는 500픽셀, 레졸루션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해서 새 도큐멘트를 열면 되겠습니다. 2급-1 이미지를 활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합니다. 다음에 새로 열어놓은 문서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종횡비에 맞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크기를 조정할 텐데요. 이때 Ctrl R를 누르고 눈금자 보기와 Ctrl 다운표를 눌러서 격자 보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격자의 간격, 색상 지정하는 환경 설정은요,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실 때는요, Shift를 누른 채 Ctrl T에서 조절점에 모서리를 드래그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엔터를 쳐서 변형을 완료하십시오. 자,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누르고요. 자, 정답 파일 저장하기 전에 시험장에서 임의의 경로를 지정한 후에 여러분은 이렇게 임시 파일이라는 새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이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파일명은요. 여러분이 확인하는 수험번호, 그리고 이름, 번호에 해당되는 1번, 그리고 PSD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서요. Quick Selection Tool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에 앞서서 여러분은요, 도구의 설정을 초기화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선택된 도구 모양이 옵션 바에 뜹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리셋 올 툴스를 지정해 주시면 툴의 옵션이 초기화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할 이미지에 드래그를 해 줍니다. 이때 동그라미 표시는요, 브러쉬의 크기를 말합니다. 옵션 바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브러쉬 크기는 옵션 바를 거치지 않고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또는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서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형 모양으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는 캡슬락이 켜져 있는 경우입니다. 키보드 확인하시고 캡슬락이 켜져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이 됐으면은요. 자, 컨트롤 J를 눌러 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J는요. 선택된 레이어의 제자리에 붙여넣기, 복사한 레이어가 됩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크기도 조정하시고요. 자, 이때도 종횡비에 맞게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Flip Horizontal
가로로 뒤집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컨트롤 T를 했을 때 미세하게 위치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장은 수시로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모양 도구로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서 그린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곳에서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자, 도구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물고기 형태는요, 애니멀스 있습니다. 자, 초반에 이 커스텀 쉐이프에 기존에 썼던 모양들이 없을 때는요, 자, 우리 교재 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윈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쉐이프 클릭해서 쉐이프 패널에 팝업 버튼 누르셔서 Legacy, Shape, and More를 클릭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Legacy, Shape, and More 확장하고요. All Legacy, Default, Shapes 확장한 후에 Animals를 클릭합니다. 자, 물고기 형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등록된 물고기 형태에 종횡비에 맞게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설정할 텐데요. 물론 옵션바에서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제시된 컬러는요, 6자리의 컬러입니다. 자, FF9933인데요. 네, 두 자리씩 동일하기 때문에 F9,3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시간 단축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레이어 썸네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회전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하단 FX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효과는 무언가요? 네, 내부 광선이죠? 네. 자, Inner Glow 클릭해 줍니다. 자, 이 옵션은요, 따로 시험 문제에선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와 가깝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으니까요. 비교해 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옵션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쉐이프는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그중 한 쉐이프는 복제해서 변형하는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고로 컨트롤 J를 다시 한번 눌러서 쉐이프를 복제한 후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크기 조절하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색상은요. 자,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축소판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쉐이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설정된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F, U, 0을 입력해서 네,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해주시고요.
자, 이제 높은 음자리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겠나요, 여러분? 뮤직에 있겠죠? 음악에 있습니다. 음자리표 찾아보시고요.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설정은요, 레이어 썸네일을 활용하시는 게더 편리하시죠, 여러분? 회전해서 배치하고 레이어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요, 내부 그림자죠? 이너 섀도우. 설정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옵션 값을 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다른 쉐이프를 연속해서 그릴 때 색상 설정을 레이어 썸네일 더블클릭해서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서 입력을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자, 드래그해서 사각형의 글 상자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 제시된 문자의 설정. 영문 글꼴은요, 에리얼 또는 타임즈 뉴 로만이 출제됩니다. 에리얼 볼드. 자, 영문 글꼴에 시작되는 알파벳 몇 자만 입력하면 이렇게 힌트를 주게 되죠.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폰트 스타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는 55포인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설정에 그레디언트 바 부분을 클릭해서 그레디언트 에디터가 뜨면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상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누르고요. 자, 여기에서 스타일은 리니어, 앵글 보시고요. 자, 그라데이션의 왼쪽 컬러에서 오른쪽 컬러가 제시된 컬러와 똑같나 확인한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컨트롤 S를 눌러서 임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때 출력 형태 참조해서 더 편집할 부분이 있으면 편집을 조금씩 더 해준 후에 저장하시고요. 자,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격자 가리기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일에서 Save As로 JPG를 먼저 저장하는데 이때 저장된 경로는요, 답안 전송을 위해서 시험에서 제시하는 경로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내 PC에 문서를 클릭합니다. 자, 물론 GTQ 폴더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지도 오픈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성명 1, 성명-1.
확장자를 JPG로 바꿔주셔야죠. 네, 저장 누르겠습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8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PSD는 10분의 1로 줄어든 크기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에서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자, 여기에 종횡비 제한을 클릭해 두시면 한쪽만 입력해 주면 종횡비에 맞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40에 50 적용됐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Ctrl Shift S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축키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PSD로 저장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2번 문제 사진 편집 기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요, 제시된 3개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림과 같이 합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2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색상 보정과 액자 제작에 있습니다. 자, 액자에서는 제시된 필터를 활용해서 적용을 하고요. 액자 프레임을 제작한 후에 안쪽 테두리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는요, 문자의 변형을 설정하는 문제로 나오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 규칙을 보시면 1번과 같이 400 곱하기 500 픽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액자의 프레임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요, 자, 시험장에서 받으신 문제지에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자, 액자 프레임의 너비와 높이 이 간격을 계산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자와 함께 출력 형태가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금자를 참조해서 액자 프레임의 두께를 계산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40픽셀 정도를 액자의 두께 할애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포토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2급-2번, 3번, 4번 이미지를 활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완성된 상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Ctrl N 파일에서 New를 누르시고요. Width 400, Height 500, 물론 단일 픽셀입니다.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설정하고 열겠습니다. Ctrl R과 Ctrl 다운표를 누르셔서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해 줍니다. 자, 2급-2번 문제를요, 이미지를 Ctrl A, Ctrl C로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 옵션 바에서 종횡비 유지 클릭해 놓은 상태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는 모서리를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Ctrl S를 누르고요,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자,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 포맷으로 제시된 규칙에 맞게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로 저장을 먼저 하십시오. 자, 이제 액자 프레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필터는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는요, 자, 여기에 테두리 값이 색상이
포그라운드의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로 도구 상자 하단에 포그라운드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1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복사한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저장 수시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필터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필터를 클릭합니다.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의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는요, 텍스처에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자,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확인하고 계시는데, 포그라운드 컬러 설정을 하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캔슬을 누르고 도구 상자에 하단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스테인드 글라스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를 해주고요.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액자 프레임을 남기고 중앙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때 눈금자로부터 작업 이미지에 가로 중앙, 세로 중앙을 표시를 할 텐데요. 자, 격자에서 가로 중앙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Y축의 250픽셀 위치에 안내선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으로 선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옵션을 초기화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새로운 선택일 때 패더는 0픽셀. 그리고 스타일은 노말이 아니고요. 노말 부분을 눌러서 픽스 사이즈 크기 고정으로 바꿔두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윗사고 하이트대로 클릭만으로도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액자 프레임은 40픽셀씩 빼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00에 500에서 상하좌우 40씩 뺀 나머지 수치, 즉 320에 42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안내선과 격자를 참조해서 작업 이미지 중앙에 십자 포인터 배치하고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중앙에서부터 정확하게 가로는 420, 320, 세로는 420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서리를 둥글게 선택하기 위해서 Select 메뉴의 Modify의 Smooth 매끄럽게를 지정합니다. 자, 여기에는 프리뷰가 없습니다. 자, 10픽셀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모서리의 둥근 정도가 출력 형태에 맞지 않을 때는 명령 취소, 언두를 하신 후에 다시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딜리트를 눌러서 중앙에 선택된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쪽 테두리와 이펙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에딧 메뉴의 스트로크 획을 클릭합니다. 제시된 두께 5픽셀입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자, 컬러 옆에 사각형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제시된 컬러가 두 자리씩 중복되기 때문에 세 자리만 입력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은 인사이드, 안쪽, 블렌딩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는 100%, 그리고 투명을 유지하는 프리저브, 트랜스페어런시의 체크 표시 해제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선택 영역 안쪽으로 테두리 들어간 거 보이시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누르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섀도우의 수치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장 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문어 이미지를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온 후에 색상 보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어 이미지 있습니다. 도구 상자에 보시면은요, 포토샵 CC 2020부터 새로 추가된 도구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에요. 자,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을 아주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을 감싸도록 드래그를 합니다. 자, 옵션에서는 모두가 렉탱글일 때 진행을 한 겁니다. 자, 물론 드래그 했을 때 깔끔한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선택 도구의 연산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깔끔한 선택이 됐네요. 자, 컨트롤 C를 하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치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때 회전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순서 바꿔주실 텐데요. 자, 레이어에서 순서는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자, 컨트롤 누르고 왼쪽 대괄호는 뒤로 보내기, 오른쪽 대괄호는 앞으로 가져오기입니다. 자, 편한 방법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자, 이제 색상 보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죠. 자, 레이어 스타일은 내부 그림자입니다. 이너 섀도우.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요. 설정값 조정해주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상태에 놓여있는 이 이미지를요,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은요, 레이어의 썸네일 축소판에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투명을 제외한 픽셀 값으로 채워진, 즉 이미지 부분만 빠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상 보정을 할 텐데요. 색상 보정 명령은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도 있습니다. 보통은 휴 세츄레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도 있고요. 레이어의 하단을 보시면 조정 레이어로 휴 세츄레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원본을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편집 가능한 상태인 이 조정 레이어를 활용하시는 게더 편리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의 보정은요, 바로 이미지 자체가 조정이 돼버립니다. 자, 클릭해주면 프로퍼티스 속성 패널이 뜹니다. 자, 이때 색상화에 미리 체크한 후에 제시된 컬러에 맞게 색상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는 색조가 되겠고요. 세츄레이션은 채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라이트니스는 명도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170, 80, 마이너스 30을 입력해서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출력 형태에 맞게 색상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색조를 먼저 맞춰놓고 나머지 채도와 명도를 조정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네. 2급 다시 4를 선택하겠습니다. 거북이 이미지를 선택할 텐데 단순한 배경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매직 원두 툴 자동 선택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매직 원두 툴을 선택하고요. 자, 이때 톨러런스 허용치는요, 클릭했을 때그 주변 색상을 얼마만큼 많이 유사 색상을 선택하느냐 선택 범위를 결정을 짓습니다. 자, 이때 자, 리셋했을 때는 톨러런스 30인데요. 자, 이렇게 클릭했더니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같이 선택이 되죠. 자, 이때는
수치를 좀 줄여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 정도 설정하고 배경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선택을 반전하면 되겠습니다. Inverse. 자, Ctrl C 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자, 항상 선택된 레이어 위쪽에 레이어가 붙여 넣게 됩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요.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면 앞으로 가져오기 가능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을 하고요. 자, 좌우 바뀌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립 허리젠탈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치를 맞춰 주실 거고요. 자, 회전도 해주겠습니다. 항상 레이어가 추가된 후에는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제시된 이펙트는 드롭 섀도우입니다. FX 누르셔서 드롭 섀도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효과를 줄 텐데요. 호리젠탈 타이틀로요. 수평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화면에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 제시된 문자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탕입니다. 바탕체가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크기 넣어주시고 한글의 경우 좀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하려면 스트롱 강하게를 설정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 입력인데 중앙정렬이죠. 텍스트 중앙정렬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제시된 색상 넣어주시고 자,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후에 마우스 포인터를 글자 밖으로 이동하면 이동 도구 모양이 나옵니다. 위치 지정하실 때 편리하겠죠? 자, 옵션 바에 Warp Text, 뒤틀어진 텍스트. 이곳을 클릭해서 스타일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Rise 상승입니다. 상승 효과를 주시고요. 자, 허리젠탈 지정하고 밴드는 구부러지는 정도 값입니다. 자, 이 정도 값도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글자의 위치, 대화 상자 너머로 드래그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스트로크가 주시면 되겠네요.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Add a Layer Style 클릭하고요. 스트록 팩을 클릭합니다. 자, 제시된 스트록의 사이즈는 3이고요. 자, 흰색을 적용할 텐데요. 컬러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는 바로 왼쪽 상단 모서리를 클릭하면 F가 6개인 흰색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화면 출력이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저장을 다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가 살짝 딸리는 듯 합니다. 네. 자, 이제 보이시네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배치 일단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은요, 안내선과 격자를 같이 가려줍니다. 컨트롤 다운표 세미콜론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임시 파일에서 저장 최종적으로 하시고요. 자,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JPG를 먼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경로 안에 저장을 해주셔야지 답안 전송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 PC의 문서 GTQ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을 JPEG으로 바꾸고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8 정도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네, 40 이미지 사이즈에서 조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내 PC 문서에 GTQ 폴더에 저장을 포토샵 포맷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3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사진 편집인데요. 자, 제시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2급-5678 4개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출력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3번 문제는 배경색을 먼저 채워넣고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를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들은 다양한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고 변형한 후에 제시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연과는 두 단락이 제시가 되는데 하나의 단락에는요, 이렇게 문자의 변형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쉐이프, 모양 도구는 두 개가 제시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포토샵을 실행합니다. 파일의 뉴를 누르고요. 자, 3번과 4번 문제는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픽셀입니다. 나머지는 제시 조건에 맞게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설정을 해줍니다. 제시된 색상은 자, 영문 입력 모드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6자리 다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복되는 두 자리씩 단축해서 세 자리만 입력해 줍니다. 아, 9FC네요. 9F9. 네. Alt Delete로 빠르게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금자 보기와 격자 보기를 진행해 놓고요. 자, 2급-5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Ctrl+C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Ctrl T를 누르고 좌우 뒤집기 플립 호리젠탈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크기는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른 채 모서리를 드래그 하시거나 옵션 바에서 자, W와 H 수치를 조정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최대한 크기, 위치 맞춰주시고요.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바탕화면 또는 임의의 경로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작업 중인 파일을 먼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해당 번호에 맞게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필터 갤러리.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제시한 텍스처라이저도 출제가 자주 되는 필터입니다. OK를 눌러주고요. 자,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Add Layer Mask를 클릭합니다. 추가된 마스크에서 Gradient를 사용해서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드래그를 시작합니다. 자, 배경색이 어디에 보이나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왼쪽이 더 잘 보이죠? 네.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반듯하게 적용할 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다시 6번에 해마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배경색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밝기와 색상입니다. Quick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는요, 키보드의 왼쪽 또는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Ctrl C를 누르고 복사한 후에 Ctrl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 방향과 크기, 회전을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최대한 맞도록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고 변형을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오피스드는 75, 앵글은 90,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55를 적용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2급-7번 이미지를 선택해 오겠습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색이 단조롭다. 이럴 때는 매직 원드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매직 원드 툴에 배경을 여러 번 클릭해야겠다. 그러면 Add to Selection, 그리고 톨러런스 허용치는 클릭을 해보시고요. 유사 색상 범위를 수치가 클수록 많이 선택을 해주니까 조정을 해가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선택 반전합니다. 셀렉트의 인버스 단축키는 Shift Ctrl I 자주 사용하니까 외워두시고요. Ctrl C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 Ctrl T로 크기 조절과 회전 적용하셔서요.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심하게 이동하실 때는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하시면 세심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제시된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이미지, 아주 귀여운 가오리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네. 배경색과 구별이 뚜렷하게 됩니다. 그래서 Quick Selection Tool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Ctrl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Ctrl T를 눌러서 최종 출력 형태와 각계, 크기, 회전,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횡배에 맞게 이미지를 확대 축소할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시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고요. 자,
스타일은 인어맵엔 내부 경사입니다. 그리고 업 상태에서 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모양 생성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모양을 찾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확장한 후에 제시된 모양을 찾습니다. 자, Frames를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프레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 선택해줍니다. 자, 종횡비에 맞춰서 그리지 않을 때는 그냥 드래그해서 크기 모양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흰색이나 검정인 경우에는 컬러 피커에서 해당 색상이 있는 곳에 클릭해서 빠르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은 왼쪽 모서리입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지정하면서 레이어를 생성할 때는 반드시 옵션바에 쉐입을 설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레이어 패널 상단에서 오페시티를 50%로 해서 불투명도를 적용하여 합성을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주역 형태와 같게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겹쳐졌을 때 레이어 순서는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순서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특정 레이어를 선택해서 맨 위나 맨 아래로 지정을 할 때는 Shift, Ctrl 누르시고 오른쪽 대괄호 또는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맨 앞, 맨 뒤로 가져오거나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본 모양의 커스텀 쉐이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지를 여러분은 평소에 눈으로 잘 익혀두셨다가 빠르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Banners and Awards의 리본 1을 선택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 원래 등록된 종횡비 밖에 그려주십시오. 색상은 여러분이 임의 색상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부 그림자와 그래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된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Inner Shadow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Gradient Overlay를 클릭하고요. 자, Gradient Editor에서 Color Stop에 지정된 색상 값을 각각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방향 보시고요. 아래 앵글 값을 조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클릭하고요. 제시된 폰트와 크기 설정을 옵션에서 맞춰줍니다. 바탕 27포인트고요. 한글을 좀 진하게 표현할 때는 자,
밴텔러싱 설정을 스트롱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색상은 흰색입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2를 설정하고요. 색상은요, 컬러 피커에서 663을 입력해서 적용합니다.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도 같이 적용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두 번째 단락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옵션 바에서 폰트를 검색해 줍니다. 영문 폰트는 시작되는 철자 몇 개를 입력해 주면 이렇게 단어가 완성이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리얼 네로 클릭하고요. 37pt를 적용하고 색상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갈 거니까요. 이 색상을 지정한 상태에서 자, 드로잉 콘테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바에 워프 텍스트를 적용을 합니다. 글자가 왜곡된 모양을 참조해서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밴드 정도도 여러분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고 스트로크 팩을 지정하겠습니다. 사이즈는 3픽셀,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컬러 피커의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방향 보시고 앵글 설정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리본 모양과 글자의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두 개의 문장과 리본 레이어를 Shift를 눌러서 세 개의 레이어가 동시에 선택되도록 하시고요. 자, Move Tool 이동 도구 옵션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해서 가로 중앙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완성됐는데요. 격자 가리기를 해주고 임시 파일을 마지막으로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폴더 경로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PC 문서를 클릭하고요. GTQ 폴더에 자 먼저 JPEG으로 저장을 합니다. 퀄리티는 8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이미지 사이즈에 60 입력하고요.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내 PC 문서에 GTQ 폴더에 PSD로 저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급 문제 4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하는 문제인데요.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이미지 2급-9번부터 13번 5개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출력 형태를
화면과 같이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림 효과는요, 필터는 두 개 정도가 적용이 될 거고, 나머지는 레이어 스타일과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적용을 해서 합성을 해줍니다. 자, 문자는요, 세 단락이 적용이 됩니다. 자, 문자의 변형은 하나 또는 두 개에서 적용이 될 거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쉐이프를 3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중 하나의 쉐이프에는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가 설정된 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쉐이프는 두 개의 쉐이프 중에 한 쉐이프는 변형과 색상 적용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4번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포토샵 실행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자, 2급의 4번, 3번은 크기가 동일합니다. 설정 그대로 놓고 OK를 하겠습니다. 눈금자와 격자 표시를 해주십시오. 격자의 간격 색상은 교재 참조에서 환경 설정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격자, 눈금자를 참조해서요. 크기를 조정하고 배치를 출력 형태와 각게 맞춰줍니다. 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은 임의 경로에 임시 파일 폴더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 있는 크로스헤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헤치는요, 브러쉬 스트로크를 확장해서 보시면 세 번째 크로스헤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옵션은 초기 값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차이가 날 때는 설정을 여러분이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로 저장한 거 잊지 마시고요. 2-10번에 액자 프레임을 선택해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이 단조로운 색상이에요. 이때는 매직원들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떨어져 있는 배경을 함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러 번 배경을 클릭해서 배경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을 반전합니다. Shift Ctrl I 누르시고 Ctrl C 눌러서 복사한 후에 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와 회전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도 조정해서 위치하도록 하면 되겠죠? 격자와 눈금자를 활용해서 배치하시고요. 미세하게 이동하실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하시고요. 자, 여기에 드롭 섀도우 효과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75, 90, 사이즈와 디스턴스는 5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2급-11에 이 열대어 모양은요. 또한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고 선택을 반전하면 되겠죠? 자, Edit Selection이고요. 색감 변화가 훨씬 많기 때문에 톨러런스는 60 정도 설정해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I 눌러서 선택 반전하고 Ctrl C로 복사하고 Ctrl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뒤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방향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플립 호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겹자와 눈금자를 참조해서 위치 그리고 회전을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또는 바운딩 박스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변형을 완료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겠습니다. 오피스티는 90% 지정하고요. 나머지는 앞서 설정과 같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만들고요.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합니다. 자, 옵션 바에서 자, 여기 있는 거는 말풍선 모양이죠? 네. 터크 버블스를 클릭합니다. 소드 1을 클릭해서 탭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회전을 시켜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위해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먼저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스트로크 두께에 제시된 픽셀 스트로크 색상은 흰색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너 섀도우죠. 내부 그림자를 클릭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네, 이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2급-12번 이미지를 Ctrl A, Ctrl C로 전체 선택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Ctrl T를 눌러서 최대한 이를 비슷하게 미리 조정을 해 보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그려놨던 모양과 겹치도록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레이어 패널 상의 모양 레이어 바로 위에 이미지가 배치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레이어 경계선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 모양 레이어에 밑줄이 쫙 그어지고 위쪽 이미지는 이렇게 들여쓰기 된 것처럼 레이어의 썸네일이 오른쪽으로 밀려납니다. 자, 아래
모양과 겹쳐지는 위쪽 이미지만 잘라서 보여준다. 이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의 크기를 컨트롤 T를 눌러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자, 저장한 후에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텍스처라이저입니다. 제시된 텍스처라이저, 빈번하게 출제되는 필터입니다. 텍스처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2급-13번 자, 물고기 형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직원으로 배경 선택합니다. 자, 앞서 지정한 톨러런스 허용치 값을 그대로 놓고 선택을 했더니 어때요? 배경하고 유사한 이미지도 같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톨러런스 수치를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됐죠? 네. 클릭해서 배경 선택하고 Shift Ctrl I 눌러서 선택을 반전합니다. 그런 다음 복사해서 Ctrl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림처럼 크기, 방향, 분리 허리젠탈로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조정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오페스티 불투명도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림자 효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에 FX 누르셔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앞서 설정한 그대로 OK를 누르겠습니다. 오페스티는 75%로 다시 조정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의 불투명도는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스티를 70%로 설정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모양을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시한 모양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에 지정되는 형태 그대로 설정해 놓고요.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요. 제시된 색상을 컬러 피커에 입력을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설정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누르고요. 자, 하단 X 눌러서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합니다. 자, 오페스티는 75를 진행할 거고요. 자, 앵글을 조정을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120도를 지정할 거예요. 자, 그랬더니 프리뷰 상태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 앵글이 바뀌면 이미 적용해 놓은 다른 레이어의 그림자 부분에도 어때요? 앵글이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여기 Use Global Light 전체 조명 사용에 해제를 하고 120도를 입력하면 현재 선택한 레이어만 그림자의 앵글을 별도로 지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J를 눌러서 모양을 하나 더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숙성해서 이동하고 그다음에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흰색입니다.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왼쪽 상단 모서리를 클릭해주면 흰색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음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음표는요, 8번 음표 2개. 자, 커스텀 쉐이프 툴에 음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표는 뮤직에 있겠죠? 표 두 개를 선택하고요. Shift를 누른 채 자, 오른쪽 상단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을 해줍니다. 색상은 Gradient Overlay가 적용이 될 겁니다. 하단에 FX를 눌러서 일단 베벨은 엠보스로 입체감을 주고요. 자, 사이즈 5.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편집기 에디터에서 각각의 컬러스톱의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앵글은 90도를 지정하시고요.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까지 들어갑니다.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 줍니다. 앵글을 90도로 지정해 주고 저장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단락 PC월드를 입력합니다. 자,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자, 여러번 이 부분은 반복이 됐을 거예요. 영문 폰트 에리얼체나 타임즈체입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자, 옵션바에서 폰트 이름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형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에리얼 볼드 지정하시고 제시된 크기 48포입니다. 설정하고요. 흰색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왜곡을 할 텐데요. 옵션 바에 Create Warp Text를 클릭해서 스타일을 보시면 여기서는 어떤 형태입니까? PC, 물고기 모양인 거 여러분 확인되시죠? 네, PC를 클릭하고요. 자, 구부리기 밴드의 정도를 여러분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적용합니다. 3픽셀에 F30을 입력해서 적용을 하고 드롭 섀도우를 해서 앵글 방향 잘 보시면서 수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글자들은요. 문제지에서 제시한 설정에 맞게 여러분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한 후에 화면과 같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당관계사 완성 이미지에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다 되고 나면 격자 가리기를 하십시오. 최종적으로 임시 파일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컨트롤 Shift S를 눌러서 내 PC 문서 GTQ 폴더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자, 퀄리티는 8 설정하시고 자,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이미지에서 줄이고요.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 내 PC 문서 GTQ 폴더에 PSD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